슬래싱. 에디셔널 잠수. 유니크야 뭐 대충 던져도 올라가는 거 같고. 왜 안 올라가지? 유니크를 샀어야 됐네. 안 이랬네. 아, 아 또 안 올라가는구나. 어 유니크. 아 이번엔 잘 올라갔으면 좋겠다. 아 요새 레전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. 아 잘 안 되는구만. 45개 소소하게 유니크까지만 올라가면 좋겠고. 어 됐다 됐다. 소소하네. 요 정도면 아직 소소하지. 레전 보내. 야 이번엔 가겠지. 아 요새 레전이 너무 안가 운이가 없어. 요새 레전이 안간단 말이지. 그냥 레전까진 사서 해야 되려나봐. 이건 아닌가봐. 어 요새 레전이 죽어도 놀라가네. 그냥 잠레전을 다음부터 사서 해야 되겠어. 20억인데 30억밖에 안 나왔는데. 큐브를 레전 올리는 건 아닌가 봐. 너무 많이 쓰네. 아 됐어 됐어. 소소하게 됐다 이 정도. 이제 옵션을 띄워주고. 욕심내지 말고 한 40, 40, 10이나 한 12, 12, 12 정도? 그 정도면 될 것 같고. 아 이건 어떻게 해. 40, 30, 9 정옵션인데 어떡하냐? 일단 에디부터 던져볼까? 에디 이상한 거 보겠다. 아 요정도면 레전드리도 한번 노려볼만 하겠지. 요새 에디가 잘 되더라고. 레전 갈 것 같고. 아 요새 두 줄 띄우기가 힘들더라고. 희한하게 두 줄에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. 레전 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. 아 이 정도면 쌍내 가야겠는데. 많이 썼는데. 아 요 정도 얼마야. 아 위점이 좀 애매하지 않나. 어... 117. 아, 애매한가 보다. 도망공이 아, 두 줄짜리. 아, 뭐, 공 10, 21%인데 93억이야. 아니, 세 줄 옵션보다 위에 두 줄이 더, 공도 줄이 더 비싼 것 같네. 이 기분 탓인가요? 야, 희한하네. 희한해. 90억 정도 되겠다, 그치? 얼마 썼어요, 근데. 가격 좀 보고. 상황 보고 결정하자. 대충 요 느낌. 29,000원. 아니, 20셋인가, 이게? 90억에 팔아야 손에 매끄는 느낌이네. 아 90억에 안 팔릴 것 같은데. 팔리려나.
117억. 야, 가격이 하늘을 드는구만. 팔릴 것 같기도 하고요. 박모라도 매매한 것 같기도 하고. 그게 문제네. 아,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아, 옵션이 좀 애매해가지고. 아씨, 모르겠다. 큐브 좀만 해보자. 많이 남았으니까. 1, 2. 아, 화면이 안 보이는구나. 그러네. 혼자 계산하고 있었네. 아, 나왔습니다. 33%. 공 33%였으면 바로 200억이었는데. 아, 그냥 팔걸. 그래도 본전치기였는데. 차라리 새로 하는 게 맞지 않았었나. 세졸 띄우긴 띄워놔가지고. 아, 늦었네. 이미 돌려가지고. 아. 이탈이 잘 나오는구만. 아, 끝났죠. 40, 49. 요 정도면은, 리 본전치기 들어갔어. 40, 49면 얼마야. 보자. 슬래시, 40, 49 정도면은, 레이오니까, 거진 한 100, 200억 정도면 되겠구만. 아, 정옵션이다. 나이스. 아, 이러면 이득은 먹은 것 같군요. 그래도 정옵션이다. 아, 있네. 와, 아니, 이거 하위 옵션이잖아. 크리티컬 있어가지고 115억 해야 되겠구만. 아, 그래도 본전치긴 한것 같아. 이득까지는 모르겠고, 부채도 본전치긴 한것 같네.